1970년 8월 12일 제일 좋은 옷은 덕이다. 하늘에서 제일 좋은 옷은 덕이다. 일생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만 불평하냐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이렇게 살면서 내가 세상에서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하는 결심으로 따르며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주 다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의 종노릇을 하여도 천국에 가서는 종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사욕 없이 깊이 들어간다면 더욱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나그네 살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본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우리 본이 하느님이시기에 하늘에서 제일 좋은 옷인 덕을 입어야 하겠다. 제일 좋은 옷은 덕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최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옷, 덕 중의 덕, 대신덕인 사랑의 덕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이웃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으로 일치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일치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갈라짐 없이 두 방향이 아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라는 말은 하느님 외에는 쓰지 말라고 하였는데 저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후가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치를 이루는 데에는 커다란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바로 희생이고 겸손이고 낮추임입니다. 그러할 때야 조금씩 양보하면서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하고 언제나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진리의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느님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순수함을 보십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한 영혼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들의 삶 안에서 영혼 안에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하게 된 영혼은 바로 하느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느님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느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총과 힘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걸음걸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걸음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모든 장소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업적들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사랑이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덕입니다. 덕중 덕이 바로 사랑의 덕입니다. 사랑의 덕은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 예수님과 일치, 성령과 일치, 즉 삼일체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사건과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이 세상에 이웃에게 전해지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